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제조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회사 RA 비주얼을 운영하고 있는 전혜린이라고 합니다. 코스메테우스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태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극보수적인 기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팀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이한빛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요새 화제잖아요. 서달리와 남도상과 한지평 약간 삼각관계를 그리면서 스타트업을 둘러싼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또 잘 조명하는 것도 있고 조사가 많이 됐다라는 느낌도 있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느낌? 최대한 그 바닥에 어떠한 일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그 느낌 많이 있어가지고 스타트업에선 뭘 하고 어떤 분위기이고 좀 나아가서는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급해가지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피 나는데? 아니요, 저 정말로 괜찮습니다. 예. 지금 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저 진짜 멀쩡합니다. 아니, 저 심지어 그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내가 대표라면 아무리 몸이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도 미팅하러 간다. 하나, 둘, 셋. 일이라는 게 내가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아이템을 만들었다면 언제건 다시 또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살자고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대표가 몸을 다치거나 그 이상으로 뭐 사망을 하는 경우는 특히 이렇게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런데 회사 자체가 멈춰버려요. 이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그래서 미팅을 가야 되느냐 그거는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투자자였어도 자기 몸을 안 돌보는 대표한테 투자를 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뭐 질문은 이제 내가 대표라면이지만 제가 대표가 아니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투자자와 이제 스타트업의 관계는 어쨌든 돈을 받기 전까지는 스타트업이 철저하게 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서달미 말고 도산에 네가 피칭하는 걸로 가자. 왜? 왜는 아까 파라미터도 못 알아듣는 거 봤잖아. 그런 사람한테 사활이 걸린 피칭을 맡겨야 쓰겠냐? 아니 솔직히 고졸인 대표가 AI를 어떻게 설명은 돼. 우리도 우진지 대표까지 우져봐. 우리를 개똥으로 볼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나도 왜 이래. 고졸 CEO에 대한 편견 존재한다. 하나 둘 셋. 고졸 뿐만이 아니죠. 그냥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뭐 이런 거 아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팀원을 구성할 때 네, 완전 다르죠. 완전. 엄청난 차이. VC들도 아예 대놓고 학벌을 보고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 보는 게 어차피 이 아이템이 지금 좋다고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팀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벌을 본다고 사실 대놓고 공공연히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느끼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팀에 어떤 좋은 학벌인 멤버가 없어서 그 평가를 받을 때 항상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 어딜 가도 투자자뿐만 아니라 어떤 미팅을 가도 취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쌓이면 되게 큰 차이가 된다고 일반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벌 위조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 학벌 위조 사건도 있었죠. 제가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제 회사를 운영을 오래를 했어서 제가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좀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첫 번째예요. 저는 그 사람과 라인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다리가 필요했고 더 많이 움직였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전화 한 통 하나 그냥 어떤 커뮤니티에 그냥 갔을 뿐인데 금방 커뮤니티 형성이 돼서 어려울 수 있는 문제 되게 쉽게 풀어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친구가 아직까지 잘 살아있고 저보다 더 잘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 전개가 돼서 그 사람이 성과를 낸 다음에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시작 단계에서는 있고 그러면 달리의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저기 그 도산이 팀원들이 다 회사를 나간다고 난리를 쳤을서도 뭐 할 말이 없었을? 저 반응이 악인들이 아니라 그냥 되게 현실적으로 주먹 다짐 일어나도 좀 할 말 없는? 되게 공감 네. 갔어요.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이 후배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센터입니다. 완벽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드로 가고 있는 VC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하고 있는 게 그냥 투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세미나도 연다던가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잘 하고 있는 조언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성장시켜주는 그 VC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VC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VC들도 이제는 픽을 당해야 돼요. 투자를 집행을 하려면 스타트업들이 이제 돈 받을 때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VC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거의 뭐 다 동일하는데요, 저도. 근데 그런데 그게 저 샌드박스처럼 통합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 저게 약간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실제 그 데모데이 파티 하는 것과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청년창업사관학교 뭐 이런 걸 합쳐놓은 것 같아. 네, 네, 맞아요. 그걸 다 맞아요. 합쳐놓은 것 같은데 저거를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곳은 지금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가장 현실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진짜서 나가는 걸? 진짜서 나가는 게 나와요? 나와요. 제가 거기까지 못 샌드박스 갔어요. 샌드박스 입주할 때 저런 팀일 수도 있어요. 진짜서 나가잖아요. 예. 지분 가지고 싸우고 나가고. 그게 현실적이에요? 여러 명이 같이 나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혼자 나가야지. 팀원은 이미 다 나갔고 네. 혼자 싸고 이제 가야죠. 이삿짐이랑. 지분 얘기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지분 얘기 굉장히 현실적인. 거기가 근데 그게 달미 회사가 가장 비현실적이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지분을 그렇게 나누는 게. 가장 현실적이었던 게 인재컴퍼니. 인재컴퍼니.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수준. 그렇죠. 가장 비현실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아까 잠깐 아이스브레이킹 할 때 얘기한 건데 굳이 달미가 막 구두 신고 대표님도 맞아 그 구두 신고 진짜... 다니고 근데 예쁘게 입고 나타나는 거 좋긴 좋은데 본인이 일 많이 할 때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구두를 신는 거 생산성이 확실히 떨어지죠. 떨어지죠. 구두를 거의 신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VC가 가장 비현실적이었죠. 그렇게 젊고 잘생기고 그 정도까지 성공한 VC들 아직은 못 봤어요. VC 연령대가 조금 낮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아지고 있긴 한데 젊은 심사역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 맞아 맞아 대본은 엄청 지평이 대본 거의 완벽하게 가까운 것 같아. 스타트업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걸 장려한다. 하나 둘 셋. 오시네요. 개고생하는 건 맞아요. 개고생합니다. 맞아요. 개고생 아니라고 하면 그게 진짜 거짓말이고 그 고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건데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 배우는 거 많고 저는 오히려 사회 초반에는 그런 곳에서 시스템적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 스타트업에서 일 저를 다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당장 오늘 우리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람이 남아요, 스타트업에서는. 저는 그래서 스타트업에 가는 걸 장려하고 싶습니다.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셋 다 지금 개고생을 즐기는 사람이라서 나도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스타트업에 있는다. 네. 아, 맞아요. 실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죠. 그렇지만 전투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서 맷집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일단 시키면 어떻게든 이걸 해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든 찾아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훨씬 더 영향가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 어떤 조직에 있어도 일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스타트업에 오면은 뭐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잘할 거고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걸 장려한다. 하나, 둘, 셋. 오. 인생의 쓴맛 한번 받아주시죠. 인생의 쓴맛이요? 너무 고통스러워. 특히 한국에서는. 저는 확실히 남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되셔서 그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고 나도 사업 한번 해볼까를 그제서야 생각한 다음에 막 망하고 집 팔고 막 치킨집 했다. 그런 일은 안 생기거든요, 적어도. 그거 한번 해보고 나면 내가 이거 맞는 사람이다, 아니다 정도는 알 수 있고 평소에도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젊을 때 한번 해보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되게 외로운 일이거든요. 제가 엄청 여기서 잘하고 있어도 혹은 잘 안 되고 있어도 어디 가서 표현을 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걸 직원한테 더 내색할 수 없고 살면서 그런 경험 좋기는 좋은데
굳이 겪어야 되나? 네, 안 겪고 정말 스타트업 직원은 코파운더 들어가서 엑시트 잘하면은 네, 그거 가장 나이스하지 않나. 예전보다는 실패에 좀 관대해진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아,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한번 해보고 망했다고 해서 이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험을 했어? 오히려 약간 대학생들 사이에서 좀 요새 스펙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게라도 해보고 이래서 저는 이게 선순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5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약간 간판이 내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닌 대학교가 어디인지, 회사가 어디인지, 내 명함에 삼성이 박혀있으면 괜히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완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인격적인 면에서 좀 플러스되는 것들이 많은 건, 맷집이 좋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나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명제가 된 세상에서 이직도 하고 적응도 하고 새로운 곳도 가고 아니면 새로운 일도 벌여봐야 되고 그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걸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돈 땡기고 막 끌어와가지고 크게 벌릴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안 맞으면 그 단계 전에서 끊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단계 후부터가 진짜 재밌는 건데. 말렙부터, 게임은 말렙부터 이런 거긴 한데.